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립바와 번이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신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골육 전도를 위해 정면 돌파합시다. 네, 정면 돌파가 조금 식은 것 같네요. 네. 어,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살려두질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정면돌파하는 믿음이죠. 어, 이번 주간에 만나는 모든 분들 만날 때마다 구호처럼 정면돌파 정면돌파 하면서 외치기도 하고요. 또 문자를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항상 영적인 정면 돌파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피해가거나 또 포기했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를 향해서 영적인 정면 돌파를 해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또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강단 메시지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꾸짖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양면성을 봤어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졌잖아요. 예수님께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변에 모든 문제를 꾸짖어 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정년돌파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그꾸짖심이 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겠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면 돌파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꾸짖음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Uh,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정면 돌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복음화 그꿈 비전을 위해서 정면 돌파하면서 나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바울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그런 어, 죄명을 쓰고 신문을 받는 상태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바울에게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뚜렷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면 돌파는 믿음 가지고 로마 복음 말로 해서. 전심 전력하면서 나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바울에게 함께해주셨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명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통해서 이송되던 때였어요.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죠. 함께 탄 사람이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광풍 때문에 이 유라굴로 때문에 전부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광풍이 한번 몰아치고 만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이나 계속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배 타고 있지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면 돌파하는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나 사건이 없으면 좋은데요 광풍이 없으면 좋은데 광풍이 닥쳐요 바울에게도 닥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언약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광풍이라고 할지라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매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요. 이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네, 바울과 같은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 있어도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돌파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면 도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 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자,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꼭 죽여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꼭 죽여야 될 사람이라. 네. 그렇게 어, 죄명을 씌웠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바울은 이런 오해를 샀어요. 살려두지 못할 사람. 죽여 버려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사정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보죠. 언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구장2 0 절인데요. 즉시로 각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상들에게 끌고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이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답인하자 사람들은 이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느냐 바울은 예술소로 답인한 사람들 또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고요 이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색 도상을 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여 위시오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반대 세력 유대인들에게서는 바울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게 되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증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되어진 다음에, 보금으로 답이 난 다음에, 한 일은 즉시로 보금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담에색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아니라, 사도바울은 보금을 깨닫는 다음에, 예수서를 만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글도라고 현장에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답인한이 바울은요 자신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신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는 가정 가문, 민족 복음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심 전력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글소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신이 글소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골육을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소망인 것을 열망인 것을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위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친구,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될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 올해부터 골육전도 담당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맡겨진 골육전도 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빚인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절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45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누가 예수님을 좀 믿도록 전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본래 저희 가정은요 복음과는 관계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음. 불신 가정 종손 집 어, 종손 집안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어,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와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어, 어른들 주선으로 이렇게 결혼하시게 되니까 거부는 못 하시고 이제 신랑 되는 아버지께 예, 신앙 생활하는 것만 방해하지 말라 그런 조건으로 결혼하셨죠. 그런데. 불신 집안에 종순 집안에 이렇게 결혼해 오니까 교회에 나가지 말라 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온통 집안이 뭡니까? 제사 지낸 일들이 그냥 뭐 하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요. 저는 육남 일녀 중에 첫 번째인데 아들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낳으시다가 밑에 군사들이 생겼잖아요. 힘을 얻으신 어머니가 안 되겠다. 제사 지내는 것도 죄지만 제사 지내도록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도 죄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 지낼 그 음식을 만들어 주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이요. 명절이나 어떤 그 기일이 되면 제사 음식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어 기일날 되면 또 명절이 되면 이제 곧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런 날은 영락없이 제사 음식 때문에 네, 난리가 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영적인 주도권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사 때문에 투쟁하신 지 10년 만에 결혼하신 지 10년 만에 제사가 무너졌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울에게 모든 관심을 두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 문제 어떻게 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사 지는 집안 있더라도요. 더 열심히 가셔서 함께 음식도 만들고, 기도하시고, 예, 전도하시면 돼요. 오래 안 되면 내년에 또 가서 도전하는 거죠. 이 문제가 돌파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1년, 2년, 아니면 10년, 20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물어 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 문제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또 남아있잖아요. 아버지 구원 문제. 어머니는 해마다 이 연초가 되면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철회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구원을 얻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 정말 영적으로 그런 뺀질이 <laughs> 천국 가셨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뺀질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아버지셨는데, 교회 일은요, 가장 앞장서서 했어요. 초가집에서 이제 블록 벽돌로 예배당을 새로 짓고, 또 슬랙 지붕을 이렇게 씌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가시면서 대들보, 대들보 할 나무를 잘라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다 다듬어서 말리시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블록 벽돌을 다 찍어 가지고 나르는데, 가장 많이 제가 볼때 그래요. 가장 많이 힘쓰고 애썼어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혼자만 주일이 되면 절대 교회 오지를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안타까우니까 아버지께 전도를 하셨어요. 이제 어, 교회 좀 나오셔야죠.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면 어, 내 집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갈때 어, 집사람 치마자락 잡고 간다고 네. 어, 엉뚱한 얘기만 하시고요 절대 교회만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 어머니와 저희 친남매 네, 평생 기도 제목이 아버지 구원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줘서 안 믿으셨거든요 제가 일본 선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앙 하기를 아버지 영혼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좀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질 않고요, 저에게 다락방으로 돌아온 저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설 명절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접 메시지를 했는데 어, 아버지가 유일한 불신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어, 그 이듬해부터 집사님이 되셔서 한 20년 동안 집사 생활 하시다가 3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내가 목사인데 목사이면서도 아버지도 전도 못하는 목사, 아버지도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로 어, 낙인 찍힐 수도 있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집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어. 아버지가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어, 결국은 예, 주님 품안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맞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 두 마디를 남겼어요. 주여, 주여. 어, 주님 부르는 두 마디 하시고 어, 소천하셨어요. 아버지 말대로라면 어머니 치마자락 잡고 가셔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신 걸 보면 예수님 손잡고 주님 품에 가신 것이 분명해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마음이 평안해요. 지금도 아버지 흉볼수 있는 게 뭔가면 천국 가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똑같은 마음 있으실 줄 압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부모들 위에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복음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권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가까운 네, 권력들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네,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줄 기억을 하시고 끝까지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날이 속솟올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권륙 전도의 한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보금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보금으로 거듭난 다음에 즉시로 전도자로서 보금 증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 된 것은요.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어,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율법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는 엄청난 어, 죄목을 씌운 것이에요. 오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어요. 생명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력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권력의 범위는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친척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 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서기 김광년 장로님은 아무리 없어도 이 전도해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열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세요. 열명 이상은 될 것이다. 오늘 귀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 열명 네. 이상 될 것인 줄 분명히 알지만, 한 사람부터 출발하시길 바요한사람의 영혼이라도, 네, 위하에서 기도하시면서. 권력 전도를 위해서 신청서를 써내고 전도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리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지난달 8일이죠 금요 기도회 때 단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요 우리 대교구 또 권력 전도 팀에서 잡아야 될 언약이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인은 씨를 뿌린 자를 묘사기를 눈물을 흘리며 그랬어요. 울며 그랬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될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권력들 살펴보면요. 그동안 어떤 분은 1년 2년, 어떤 분은 10년 20년, 어떤 분은 저처럼 몇십년 동안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이 안된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 번, 두번 기도하다가 놓쳐버리거나 내쳐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생명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서 시편 어, 백이십육편에서 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전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네, 힘들지만 괴롭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기쁨의 단어를 주시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권력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요.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올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 전도팀에서요 지금까지 한 20여 건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역은 전국입니다. 부산도 다녀오고, 월요일은 부산 갔다가 올라오다가 이제 경주에서 잠을 자고, 포항에서 또 사역을 하고, 이제 1박 2일로 돌아왔어요. 김제, 또 익산, 뭐 원주, 뭐 서울, 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한 20여 건 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해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현장에 이제 가기 위해서 먼저 신청자들하고 전화를 하고, 또 신청자가 날짜를 잡아주고 연결이 되면 이제 전도 대상자하고 연락을 하고 네, 시간을... 약속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한 분도요, 네, 두손 벌리고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영적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길밖에 없죠. 네. 어, 대상자 중에는 수 차례 이제 전사님들이 전화하시고. 약속을 하고 이제 현장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어 내려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만나 줄것 같이 하시던 분이 현장이 또하니까 어디로 멀리로 도망가 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냐고 거기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먼데 와 있다고 그러시고요. 분명히 몇 번이고 약속하고 갔는데 현장에 가서는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버려요. 끝까지 만나주지 않은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는 시험에 들어 있었는데 왜시험에 들었는가 보니까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주일날은 뭘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식당 안에 주일인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더래요. <laughs> 이거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게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교회 못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사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이 제사에 대해서,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사를 왜 지내면 안 되는지 정말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품함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접 메시지를 하고, 또 그렇게 영접을 하시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한 그런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제사를 왜 지내면 안 되죠. 어,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본래 이 제사는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외래 문화예요 중국에서 처음 제사를 지낼 때는요 죽은 사람 제사를 지낸 게 아니에요 산 사람을 공경하는 의미로 음식을 준비해놓고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어,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때,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되어졌는데 이게 태조 때부터 였어요. 태조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은 잡았지만 민심이 흉흉했어요. 민심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잡을 수 있겠는가 했더니만, 이때 이 무학대사가 알려준 게 조상제사를 지내게 해라. 조상제사를 지내되 꼭 과일 네 가지를 꼭 차려놓고 지내도록 해라. 과일은 조율이시 이렇게 가지고 네 가지 과일인데요. 뭐 조율이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네 가지 과일이 뭔가 하면 씨가 하나인 대추. 씨가 세 개인 밤. 씨가 여덟 개인 배 씨가 여섯 개인 감. 이 과일들을 채려 놓고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세대를 보면 어, 뭐 과일 하나 흔한 이제 사과 하나 딱 올려 놓고 뭐 절하고 뭐 그런 것들을 흔하게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사 의미는 다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제대로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율이시로 올려 놓고 제사를 지내야 돼. 요 음. 자, 그러면 시가 하나인 이 어, 대추가 의미하는 게 뭐냐? 대추는 씨가 하나잖아요?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씨가 세 개인 밤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삼정성을 의미합니다 씨가 여덟 개인 이 배는요 팔도 관찰사 씨가 여섯 개인 감은 육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약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과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섬기듯이 예, 임금과 신하들을 섬기고 또 마음을 거기에다 두란 약이죠. 이렇게 해서 조상 제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 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죽은 조상들이 귀신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 먹고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차려 두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내면 지낼수록 어떻게 해요? 자손 대대로 실패하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일러 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뒤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다른 우상을 섬겼어도 안 되고요 제사를 지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대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사에 잡혀 있는 사람,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바울과 같이 복음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증가는 하 일, 고류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구급대원들입니다. 특히 권력전도팀은 영적인 119예요. 여러분의 신청 카드를 가지고 날짜가 잡힌 대로 영원 구원의 시급성을 가지고 즉시 출동을 하죠. 전각을 다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이 하지 그다음 그 다음 그 시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언제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여러분들은 빨리 전도 대상자들, 권력들의 명단을 제출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전도하고 기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안된 분들, 정말 저희 아버지처럼 영적인 뺀질이 이런 분들을 명단을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다고 해서 100%다 된다 그런 장담은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찾아간 결과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또 이렇게 결단하고 제사까지 지내지 않겠다 그런 분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 카드를 내지 못한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청카드를 내면 즉시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나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원수같이 살았는지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청자와 충분한 소통하고 난 다음에 신청자가 날짜와 시간을 잡아 주잖아요. 그걸 확인을 위해서 대상자와 연락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리 네, 신청 카드를 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리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 저희 부모님은 멀리 계시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해남이에요. 해남이라도 상관없어요. 제주도에도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해외에서도 몇건 들어왔어요. 이제 움직이다 보면 해외까지 가야 될 일이 모지 않은 것 같은데 신청서를 빨리 내시되 특히 제주도에 어떤 대상자가 있는 분들 빨리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한번 타보게요. 거리 문제 네, 전국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어머님은 어, 경상북도 봉화 시골인데요. 하루 만에 못 갔다 와요. 어머니 만나고 또한 군데 더 들려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와요. 시골집에 자도 상관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거리, 네, 환경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신청하시길 바라고 또 어, 중직자이면서 부모 형제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골육전도 팀이 이렇게 준비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중직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분들 때문에 마음에 아, 눌리는 면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준비한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흉보기 위해서 현장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권력전도 신청서를요. 미루지 말고, 오늘 밤에 당장 온라인 통해서 신청하시고, 또 주변에... 아직도 신청서를 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래요 온라인 통해서 신청 하든지 아니면 신청 카드를 전부 다 집에다가 잘 모셔뒀대요 신청하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 신청 카드는 집에 있는데 아직 못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신청 카드를 드린 것은요 집에다가 모셔두라고 카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빨리 내라는 것이거든요 빨리 네, 신청 카드를 내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가문보음아 권력전도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어떤 오해가 있, 있다고 하더라도요. 바울처럼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는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 살린 일을 위해서는 절대 주저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는 죄명을 가지고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처럼 권력 보급마의 한을 가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